청주에서 전세 사기를 공모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노후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전세를 계속 놓고 보증금으로 주택을 더 늘려나가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이었는데 피해자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2년 전부터 지인들과 공모해 노후된 다가구 주택 건물 두 채를 사들였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아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한 뒤 전세 세입자를 드리고 이들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 A씨 일당은 청주는 물론 경기도 수원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다섯 채의 건물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감정평가액이 5억 원이면 이보다 더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왔고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임대인도 A씨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대리인이었지만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선순위 임차인이다. 근저당을 잡아주겠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 범행을 도왔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자만 20여 명, 피해액은 1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임대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고 공범 4명과 이를 도운 공인중개사 19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CJB 박원입니다.